네, 우리 동네 고흥에 별명이 있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래서 네. 늘 고흥하면 좀 청정하고 자연이 좀 살아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그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네. 그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는 일이 아주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과 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에서 31년째 살면서 시민단체 청정고흥연대회의와 고흥만 비행시험장 저지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곡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는 고흥동초등학교 교사 강복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고흥,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이 청정 고흥, 사실 뭐 청정하고 공해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고흥에 실제로 어떤 환경 이슈들이 좀 있나요? 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발전소 건설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핵발전소 건설 논란이 있었고요. 네. 2011년에는 화력발전소 논란이 있었고요. 2016년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고흥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막아냈고요. 네. 지금은 대규모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그리고 축사 문제, 지금 고흥만에 진행 중에 있는 비행시험장 사업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고흥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교사라고 소개를 이제 해주셨잖아요. 어떤 네네. 계기로 이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좀 갖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1988년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만 섬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요. 네. 친구를 따라서 1991년도에 고흥으로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전교조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2005년도에 고흥 생태문화모임 느티나무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 한 1년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도 했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고흥을 두루두루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아, 고흥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때묻지 않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네. 고흥이 혹시 고향이신가요? 제가 태어난 곳은 곡성입니다. 아, 고향이 아니시군요. 그럼 네, 고흥이 쌤께는 어떤 좀 큰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환경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91년도부터 31년 동안 지금 고흥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결혼을 했고 처가 동네이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맺어왔던 곳이고요. 네. 또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흥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의미도 있고 제2의 고향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 주목하고 계신 게 고흥만 습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흥만 습지의 생태적인 가치를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고흥만은 등량만 내에 있던 조그만 만이었어요. 네. 네, 주로 어류 산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흥만이 있었기 때문에 등량만이 풍요로운 어떤 어장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고흥호가 생기고 또 고흥만 인공습지가 그리고 이제 옛날 바다였던 곳이 농경지로 바뀌어지게 됐죠. 네. 그때 국가에서는 이제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이제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등량만이 황폐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흥만은 고흥만의 인공습지는 사실 그 고흥만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물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고흥호에 농사 짓는 농업용수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2007년도에 큰 곤이라든가 큰 기러기, 노랑부리 저새, 제두루미 이런 법정 보호종 12종을 포함해서 71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이렇게
월동을 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남해안 습지 중에서 종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들 생각에는 순천만의 버금가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틀 순천만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가치가 꽤 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올 겨울에도 많은 철새들이 고흥에 날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새들이 좀 관찰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흥만 인근 마을에 살고 있거든요. 날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요. 큰 곤이라든가 큰 기러기, 그리고 가창오리, 그리고 민물가마오지라든가 법정보호종을 포함해서 여전히 한 30여 종의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비해서 종 다양수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면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새들이 또 고흥만을 찾아왔습니다. 네. 생태 환경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또 교사시면 아무래도 생태 환경에 대한 뭐 답사를 지는 활동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아이들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생태 문화 모임 느티나무를 통해서 2007년부터 몇 년 동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골 체험이라든가 농사 체험, 또 바다 체험, 갯벌 체험, 숲 체험, 그리고 철새 탐조 등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또 학교에서 이렇다 할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부모들 중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본청 공무원 중에서 어떤 분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철새 탐조 장비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학생들하고는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범위를 넓혀서 보성과 장흥까지 포함하는 등량만큼 생태조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있고요.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을의 역사라든가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답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고흥만 습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종의 법정 보호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철새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방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흥만을 찾는 그 희귀한 철새들은 이렇게 물에서 걸어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물 위를 그래서, 걸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물의 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걸어 다니면서 큰 고니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쳐받고 풀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수위가 높게 되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네. 2007년에 그 수위가 그 철새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종 다양성들이 가장 다양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는 공군에서 이 공만 습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군에서는 비행시험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철새가 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농어촌 공사로 관리 주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비행시험장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비행시험장과 철새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시험장이 들어서면 이 철새들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그렇군요. 혹시 뭐 공항시설이라 할지 비행시설 관련돼서는 그 새들이 가장 큰 또 걸림돌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존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근데 말씀하셨지만 또 고흥군은 드론이나 항공 관련 분야를 좀 키워보겠다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비행시험장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비행시험장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설입니다. 최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새로 개발한 비행기를 비행기 안전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행시험장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지금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항시설법은 비행장이나 공항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어디에도 비행시험장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비행시험장 사업은
법치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전한 비행기를 시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최종 영역보고서에서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사고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시설이고 특수시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소음? 네. 네. 일반 공항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네.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행 시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렇게 뜬 다음에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서 계속 그 주변을 네. 돌아다니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네. 시험을 한 다음에 다시 활주로에 내려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철새 보호 방안도 없고요. 또 농경지가 줄어드는데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명백한 하자가 있습니다. 네.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주민들의 공람도 하지 않고 주민 의견 없음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네. 그래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 7월부터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 반대 활동을 해왔거든요. 1인 시위도 144일 동안 했고 네. 월요 집회를 130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감사원 감사 청구도 했고 또 국회라든가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출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180여 명을 모아가지고 부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항소심에서도 만약에 패한다면 또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 이 환경 문제는 사실 물러설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혹시 저희들이 지게 된다면 저희들은 대법원까지 법적으로 좀 다투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네.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계획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뭐 환경 단체에 대한 일이든 여쭙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태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지금 네. 제가 5년째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쌀 농사도 짓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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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농작물을 좀 농사를 좀 지어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두곡마을에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요. 좀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50여 년 동안 끊겼던 마을의 풍물을 복원해가지고 정월 대보름 행사도 하고 또 추석에 한가위 축제도 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고흥만 방조제를 허물어가지고 고흥만을 다시 바다로 갯벌로 되돌리는 역간첩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등량만권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고흥만을 다시 바다로 되돌리는 작업을 통해서 등량만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어떤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MBC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꼭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